파동 종국의 절경에는 육지, 수면과 하늘 모두를 품어하는 경치로 언제나 경이로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동부에 사는 물의 달인이라는 한 친구가 물빛 아름다움 가득한 종국에 가서 놀아보자고 해서 최남단의 비남계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곧 스릴 넘치는 급류탁의 여행이 시작되겠습니다. 여기는 타이둥현 녹야향 비남계 래프팅 관광 안내센터입니다. 신청 수속 완료는 수상활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래프팅 전에 먼저 관련 기관에 신청 수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을 청취함으로써 전체 환경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죠. 빨리 물속에 들어갔으면 하네요. 래프팅을 하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죠? 안전장비를 배부받으면 구조대원이 먼저 구명복과 안전헬멧 착용에 대한 시범을 보입니다. 래프팅 시 호루라기가 달린 구명복을 입어야 합니다. 구명복 착용한 후 지퍼를 올리고 다시 앞가슴에 벨트를 채웁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바로 아래쪽의 벨트인데 사타구니 아래로 감아서 앞쪽 단추에 채웁니다. 그리고 적절한 길이로 조절합니다. 만약 가락이 벨트를 잘 채우지 않으면 자칫 물에 빠졌을 경우 구명복이 위로 뜨면서 몸에서 벗어나게 돼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계곡 물살에서도 안전 헬멧을 써서 충돌로 인한 머리 부상을 예방합니다. 헬멧이 잘 고정되었는지 헐렁거리지는 않는지 검사를 해서 물에 빠졌을 때 벗겨질 위험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구명복과 헬멧을 착용하자니 보통 더운 게 아닌데요? 그래도 래프팅 시 안전에 소홀해서는 안 되죠. 래프팅이 끝나기 전에 장비들을 풀어서도 안 됩니다. 구명 장비 외에 복장은 햇빛 차단을 위해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밑창이 연한 운동화나 비닐신 혹은 래프팅 전용 수주를 신는 것도 찰과상을 방지하는 데 좋습니다. 안경을 쓰는 분이라면 스포츠 안경띠로 고정시켜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햇빛 차단을 목적으로 타월로 입과 코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물에 빠졌을 때 쉽게 호흡에 장애를 주기 때문이죠. 휴대폰, 지갑 등의 귀중품도 지니고 타지 마십시오. 장비를 다 착용했으면 계곡으로 가서 래프팅을 준비할까요? 보화교를 출발점으로 해서 종점인 난산교까지 가게 됩니다. 전체 거리는 12km이고 약 2시간가량 걸리게 됩니다. 하류 구간은 많은 급류와 거석 구간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코치가 래프팅 기술을 가르치죠. 저 처음 타는 건데 좀 떨리는데요. 코치가 가르쳐주는 기본 기술을 잘 들어야겠죠? 래프팅을 할 때 걸터앉는 자세를 취하십시오. 하지만 보트 가장자리에 로프에 발을 뻗어 넣으면 안 됩니다. 도중에 서거나 임의로 자리를 옮겨서도 안 됩니다. 양쪽 사람이 합력하여 노깃을 뒤로 저어 전진하십시오. 좌측에서 노를 저으면 선체가 우회전하고 반대로 좌회전을 하려면 우측 사람이 노를 저으면 됩니다. 비결을 대략 익히셨겠죠? 준비되셨어요? 이제 함께 비남계를 향해 전진합니다. 바람과 함께 파도를 타는 느낌이 아주 스릴 있죠? 아 불싸! 앞쪽 구간에 급류가 보여요. 아까 코치가 말씀하셨죠? 급류 구간에서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을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노를 거두고 로프를 당깁니다. 두 다리로 배를 꽉 잡고 균형을 잡습니다. 바깥쪽 다리를 굽혀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트 머리를 경류로 향하게 하면 보트가 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와, 저 보트가 전진하는 힘이 대단하죠? 중심을 잡지 못해 보트가 뒤집혔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보세요. 양손으로 구명복 양쪽 어깨 밑을 잡고 아래로 당깁니다. 구명복으로 물 위에 뜰 수 있어요. 머리를 위로 젖히고 수면에 떠오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호흡하면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뒤따라가는 구명보트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되면 신속히 구조를 해줄 겁니다. 구조대원은 먼저 보트 밑에 사람이 덮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트를 다시 옳게 뒤집은 후 물에 빠진 사람을 보트로 올려 태웁니다. 맞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구명복에 양 어깨를 당겨야지 사람을 당기면 안 되죠. 재미있죠? 특히 종점에 가까워질수록 급류구역이 더욱 밀집되어 있어요. 스릴 그 자체죠. 그래요.
보트를 타면서 물살을 헤치는 쾌감이 너무너무 인상적이네요. 래프팅을 하면서 비남계의 아름다운 경치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안의 기이한 지형과 큰 바위들은 이곳의 특색이기도 하죠. 종점인 난산교에 도달한 후 아래로 해구까지 쭉 나가면 바로 그 유명한 이기락지와 소황산입니다. 한쪽은 대륙지각판이고 한쪽은 해양지각판인데 비남계는 두 지각판 사이에 걸쳐있다고 볼 수 있죠. 와, 급류타기 정말 짜릿하네요. 래프팅을 하기 전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고혈압, 심장병, 천식, 간질병, 임산부 등도 래프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도중에 몸에 불편이 느껴지면 즉시 구조대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수상활동 시 구조대원 지시를 따라야 하며 임으로 팀을 떠나거나 단독으로 보트를 몰아서는 안 됩니다. 섣불리 물속에 들어가 수영을 해서도 안 되고요. 탑승 인원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여러 명이 한 방향에 앉거나 일부러 보트를 뒤집거나 혹은 보트 안에서 뛰거나 하는 행위는 모두 위험합니다. 이외에도 구명복의 호루라기는 물에 빠졌을 때 구조 요청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임으로 호루라기를 불어 구조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음식물을 휴대하거나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 또한 없어야 하겠습니다. 일단 보트를 타면 끝까지 호루라기가 달린 구명복과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라 대만 달러 5,000원 내지 25,000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개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런 규정을 지켜야 마음껏 즐길 수 있겠죠? 래프팅을 끝내고 옷을 갈아입으신 후엔 노기아 부근의 명소로 안내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차밭이나 목장 그리고 자전거 하이킹 말이죠. 와, 화동종국 너무나 멋진 곳이네요. 또 하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종국의 물빛 풍광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 말 그대로 물 좋은 이곳이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